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잘 그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요.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볼릭 매니폴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떤 매니폴드가 있고요. 리마니안 매트릭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라는 것은 언제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라고 하느냐? 바로 커베이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컴플릿 할 때 그럴 때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매니폴드가 있고요. 여기에 매트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까지 생각했을 때 그때 컴플릿하고 커베이처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매트릭이 있을 때 그 매니폴드를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라고 합니다. 왜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라는 것을 사람들이 연구를 했느냐? 바로 솔스턴의 유명한 지오메트라이제이션 컨젝처, 지금은 증명이 됐는데요. 에 의하면요. 3매니폴드가 이것이 클로스드고, 클로스드라는 건 그 바운더리가 empty고 컴팩트라는 뜻입니다. 클로스드고 오리엔티드면요. 그러면은 어떤 3매니폴드가 클로스드고 오리엔티드면 M1부터 적절한 매니폴드들이 있어서 적절한 3 매니폴드들이 있어서요. 바로 작은 매니폴드들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MI는 오직 하나의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만 가지게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쪼개는 건 여기서 커넥트섬으로 썼는데요. 이거 말고도 토러스 바운더리를 자르는 얘기들도 조금 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각각 작은 조각들로 쪼개는데요. 각각의 조각들이 하나의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만 가지도록 쪼갤 수 있다는 게 솔스턴의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라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혹은 그 스페리컬 혹은 하이퍼볼릭 혹은 5 모어 전체 8가지의 지오메트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클리디안이나 스페리컬이나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이퍼볼릭 같은 경우에 이게 그 하이퍼볼릭 매니폴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Almost 3 manifolds 하이퍼볼릭. 그러니까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이 스트럭처라든가 어떤 성질들을 가지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하이퍼볼릭만 유독 개수도 많고 이것이 어떤 그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완벽하게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볼릭 매니폴드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알게 되면요. 그러면은 3매니폴드의 클래시피케이션이 끝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오메트릭 스트럭처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모스트 리지디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어떤 두 개의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들이 있고요. 하이퍼볼릭 N 매니폴드들이 있고요. N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볼릭이기 때문에 매트릭을 생각할 수 있고요. 볼륨을 계산할 수 있는데 파이나잇 볼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매니폴드가 만일 펀더멘털 그룹을 가지고 있다면요. 펀더멘털 그룹이 아이소모픽하면 사실은 매니폴드의 매트릭까지 생각한 그 구조가 디퓨오모픽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요. 어떤 하이퍼볼릭 매니폴드가 있으면 그것의 지오메트릭 스트럭처가 유니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써보면요. 어떤 하이퍼볼릭 매니폴드가 있으면요. 지오메트릭 인베리언트들 이것이 전부 다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볼륨이나 이제 나중에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볼륨이나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 원래 매트릭에 디펜드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요. 모스터 리듀스드 DA 하면 이것이 만약에 하이퍼볼릭 매니폴드였다면 그것을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리거러스하게 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인베딩이고요. 인베딩 of S1 to S3 그냥 낫을 S1의 호메오픽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요. 이그잼플로 트래폴 같은 경우에 3-1-NOT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gain NOT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NOT이 이제 지금 요 전까지 이야기는 closed, 아, compact인 경우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NOT이랑 전복이 되면서 이제 compact 조건을 빼버리고, compact 조건을 빼버린 상태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떤 NOT이 hyperbolic이라는 건요. 바로 S3-K. 그러니까 지금 embedding을 S3 안에 했으니까요. 요것이 hyperbolic 3 manifold가 될 때, 그때 NOT을 hyperbolic NOT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요것은 이제 컴팩트는 아닙니다. 컴팩트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모스터 리듀스드를 사실 생각할 수 있고요. 컴팩트가 아니라도 볼륨은 파이나이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낫을 좀 분류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이퍼볼릭 낫을 생각할 수 있고요. 세틀라이 낫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러스 낫.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지오메트릭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틀라이트나 토러스 낫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하이퍼볼릭입니다. 저기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랑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almost all knots are hyperbolic. 요거를 조금 이야기를 덧붙여 보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 knot의 크로싱 개수를 n이라고 놓고요. 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hyperbolic knot의 퍼센트가 100%로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낫이 하이퍼볼릭이고, 세틀라이트는 사실 뭐 다른 낫으로 더뎌지는 거라서 좀 무시하고, 토러스 낫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의 성질을, 아, 모든 성질을 다 알고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도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하이퍼볼릭 낫만 알면 낫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스터 리지디티가요. 리지디티에 의하면 이제 하이퍼볼릭 낫이면 낫 컴플리먼트가 하이퍼볼릭 매니폴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륨도 생각할 수 있고 뭐 다른 주어메트릭한 대상들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낫의 볼륨 그리고 낫의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로 well-defined 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볼륨이나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 얘기부터 좀 해보면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이퍼볼릭 3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가장 편안하게 XYZ는 그 전부 다 리얼 넘버고 2가 0보다 큰, 여기에 이제 매트릭을 주는데요.
이런 매트릭을 줍니다. 이런 매트릭을 주게 되면은 요 공간은 커베이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심플리 커넥티드인 그런 스페이스가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듀얼리스틱들이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듀얼리스틱 플레인들은 이렇게 생깁니다. 스피어들이 일단 헤미스피어들이 듀얼리스틱 플레인이 되고요. 물론 센터는 요 그 바닥 평면, 그러니까 바운더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바운더리 안에 놓여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듀얼리스틱 플레인이 되고요. 혹은 여기를 요 바닥의 바닥면을 생각하면요, 지지콜형. 그러면 이렇게 이 지지콜형 평면에 버티컬한 이런 플레인들이 듀얼리스틱 플레인들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컴팩티피케이션을 생각하는데요. 컴팩티피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바로 요거를 C로 생각하겠습니다. C에 인피니트 포인트, 그러니까 스피어를 하나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컴팩티피케이션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를 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요.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면 그러면은 커버링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알려져 있는 사실이 이것이 그 하이퍼볼릭 매니폴드가 이제 저희는 컴플리트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만 생각하는데요. 컴플리트하면 그러면은 이 커버링 스페이스가 사실은 H3와 호메오픽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매트릭이 있죠? 매트릭이 있으면 그 매트릭을 커버링 스페이스에도 그대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매트릭은 로컬하게 정의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올려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스탠다드 매트릭 정의한 게 있죠. H3에서. 그때 요 사실은 디페어모피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를 볼 때요. 요것을 H3 안에 집어넣고 보는 것들이 흔한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덱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겠죠? 덱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요. 아, 여기 액트 하는 게 아니라 위 액트 하죠. 커버링 스페이스에 펀더멘털 그룹이 덱 트랜스포메이션을 액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럼 똑같은 형태로 액트하는 어떤 그룹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바로 요 하이퍼블릭 3 스페이스의 아이소모피즘의 서브그룹이 되고요. 이것을 저희가 홀로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또 알려져 있는 사실이요.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요 하이퍼블릭 3 스페이스를 이 홀로놈이로 쿼션트를 하고 나면 그것이 사실은 M과 디퓨형 오픽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이퍼블릭 매니폴드를 보고 싶으면요,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그룹을, 홀로놈이 그룹을 살펴보면 하이퍼블릭 매니폴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요 매니폴드를 그 실제로 H3 안에 집어넣고 적절히 그 면들을 붙여서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o construct. 먼저 좀 정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이퍼볼릭 아이디얼 테트라헤드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하이퍼볼릭 3 스페이스 안에 테트라헤드론을 생각하는데요. 어떤 테트라헤드론이냐. 버텍스가 없는 그런 테트라헤드론들을 생각하겠습니다. 버텍스가 지금 이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버텍스가 없는 거죠.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이런 테트라헤드론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아이디얼이라는 건 버텍스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아이디얼 테트라헤드론들을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나컴플리먼트는 이 아이디얼 테트라헤드론들을 잘 붙이면 나컴플리먼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geometry structure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적절히 geometry를 줘야 되는데요. 아이소메트리상 세 점은 저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얼 테트라헤드론 중에서 항상 세 점을 0, 1, 인피니티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베리어블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요 컴플렉스 넘버가, 그러니까 지금 요 바닥이 컴플렉스 플레인으로 봤으니까요. 바닥에 있는 점 하나가 컴플렉스 넘버에 되는 될 텐데, 이것을 가지고 TG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 넘버 하나가 테트라헤드론 하나의 쉐입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G를 쉐입 파라미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쉐입 파라미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바닥에 이제 삼각형을 그리고 그것을 좀 이쪽으로 그려보면요. 여기 제로가 있고 1이 있고 G가 있습니다. 그럼 다이헤드럴 앵글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다이헤드럴 앵글이 사실은 아규먼트 G입니다. 그리고 요 길이가 1이죠? 그러면은 저 G가 의미한 바가 사실은 바로 요 길이가 절대값 G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트라헤드론들을 이런 식으로 컴플렉스 넘버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사항은 G가 유니크하진 않습니다. 그 테트라헤드론이 하나가 있을 때 그 테트라헤드론을 0, 1, 인피니트를 이 모양으로 놓느냐 혹은 다른 모양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0, 1, 인피니트가 0, 1이 이쪽으로 갔으면 앵글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자면 이쪽으로 가면 이게 앵글이 아규먼트 뭐가 되죠? 이건가요? 이건가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G'을 1 오브 1 마이너스 G, G 더블 프라임을 1 마이너스 1 오브 G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요, G로 만들어진 테트라헤드론이든 G 프라임으로 만들어진 테트라헤드론이든 G 더블 프라임으로 만들어진 테트라헤드론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아이소메트리를 써서 하나를 그냥 다른 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식으로 not complement를 construct 하느냐 조금 이제 설명을 example을 보면요.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초반부에 항상 나오는 이그젬플입니다. 바로 테트라헤드론을 하나 놓고 하나를 또 놓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테트라헤드론 파라미터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이게 G 프라임, G 더블 프라임에 대해서 다 똑같은 테트라헤드론들을 주는데요. 근데 엣지 관점에서 보면 아규먼트들이 다 다르죠. 아규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엣지에다가 G를 어사인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이헤드럴 앵글이 아규먼트 G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G면 G'을 이쪽으로 어사인하고요. G'을 이 엣지에. 각각 엣지마다 이런 식으로 이 테트라헤드론 파라미터를 하나씩 대응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메트리를 잘 이용하면요. 이 엣지와 반대편에 있는 것도 같은 앵글을 가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가 G면 반대쪽도 G를 어사인을 합니다. 이쪽에 G', 이쪽에 G'. 그러니까 지금 테트라헤드론 파라미터를 각각 엣지마다 하나씩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앞쪽에 있는 테트라헤드론, 쉐입 파라미터를 지금 TG라고 놓고요. G라고 놓고 뒤에 붙은 테트라헤드론 파라미터를 TW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붙이는데요. 어떤 식으로 붙이느냐. 요거, 그리고 이 엣지들을 하나로 붙이고요. 이 엣지,
아, 요건, 아, 두 개 내려간 거 했죠? 예, 요 네 개가 하나로 아이덴티파이 되고, 화살표 두 개짜리가 하나로 아이덴티파이 되게, 요렇게 써놓고 나서 면을 살펴보면요. 면이 다른 면으로 붙는 방법이 유니크해집니다. 요거 이제 좀 시간 들여서 보시면은, 한 면을 다른 면, 어디로 붙는지, 요 엣지들을 보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테트라헤드론 두 개를요, 붙여놓고 서로 페이스를 아이덴티파이를 시키는 겁니다. 아이덴티트랜드론 두 개를 갖다 놓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아이덴티파이를 시키고 나면 그것이 바로 토폴로지컬 S3-figure8-이 나오게 됩니다. figure8은 원래 아이디어 테트라헤드론 두 개를 가지고 페이스 아이덴티파이를 시켜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만 봐도 그냥 토폴로지컬한 이야기가 되고요. 물론 요거는 이제 H3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토폴로지컬한 거 말고 이제 지오메트릭 볼륨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오메트릭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오메트릭한 스트럭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엣지 컨디션이라는 건데요. 엣지 컨디션은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테트라헤드론을 잘 붙여서 그 매니폴드를 만든다고 생각할 때요, 엣지 하나를 고정을 시켜놓겠습니다. 엣지를 고정을 시키면요, 여기 이제 테트라헤드론들이 지금 이 경우에 하나 엣지에 네 개가 붙어있죠. 하나 엣지 주변으로. 그러면은 요 엣지에 요쪽 테트라헤드론으로 봤을 때 요 엣지에 어사인되어 있는 쉐입 파라미터를 A라고 두고요, 요쪽을 B, 요쪽을 C, 요쪽을 D 라고 하면은, 이 지오메트릭 스트럭처가 나오려면요, 앵글섬이 360도가 돼야 되겠죠. 앵글섬이 360도가 돼야 되고, 요거를 붙였는데, 마지막에 이게 어긋나게 붙어서 서로 안 붙으면, 그러니까 매트릭까지 생각한 상황에서 이게 길이가 달라버리면 서로 붙지를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마지막에 붙인 것이 처음 것이랑 이 길이들이 잘 일치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퀘이션으로 쓰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엣지에 대해서 이 엣지에 대응되어 있는 쉐입 파라미터들을 곱한 것이 1이 될 조건이 바로 엣지 컨디션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커스 컨디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컴플릿 스트럭처를 위한 이야기고 좀 직관적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쓰기만 하겠습니다. 홀로노미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펀더멘탈 그룹에서부터 얻어지는 홀로노미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홀로노미들이 on C as translations. 홀로노미들이 translation으로 act를 해야 됩니다. 엣지 컨디션만 있으면 하이퍼볼릭 매니폴드가 하나 얻어지는 거고요. 홀로노미가 있으면 컴플릿 하이퍼볼릭 매니폴드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알아두시고요. 이 두 개를 묶어서 저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하이퍼볼리시티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하이퍼볼리시티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은 figure in that의 경우에 하이퍼볼리시티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요, 지금 쉐입 파라미터를 이쪽 테트라헤드론에 G라고 놓고 이쪽 테트라헤드론에 W라고 놓고 그리고 이제 엣지 컨디션을 구해야 되는데요, 엣지 컨디션을 계산해서 풀어보면 결국에 뭐가 나오느냐, G equal W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G equal W가 아니고 뭐가 조건이 더 나오는데 거기다가 커스 컨디션까지 합치면 요게 나옵니다. 하이퍼볼리시티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 쓰면요, G equal W equal
1 over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볼륨을 좀 본격적으로 구해보겠습니다. 볼륨을 계산을 해보면요. 먼저 다이로가리듬이라는, 아마 저보다 박진영 교수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0에서부터 g까지 t분의 log 1-t dt, 어떤 패스 인테그랄로 정의된 다이로가리듬이라는 펑션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펑션으로 dg라는 것도 정의를 합니다. imaginary part of 다이로가리듬 plus log g argument 1-g. 이것은 블록 위금 펑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다이로가리듬은 기본적으로 멀티밸류드 펑션이고요. 근데 컨투어를 뭐 좀 간단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웰디파인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브랜치를 생각하고 뭐 컨투어를 이상하게 만들면 멀티밸류드가 됩니다. 이게 지금 로그가 있고 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폴이 0이랑 1 두 군데에 이어서 갚는 수마다 뭐 값들이 살짝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블록이거나 펑션은 웰디파인드입니다. 요거는 웰디파인드입니다. 사실 볼륨 컨젝처를 하려면 위에 있는 다이로가리듬을 좀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톡은 주로 블록이거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G는 0이랑 1에서는 일단 헷갈리기 때문에 빼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 값들을 적절하게 정의를 해줄 수 있고요. 다이로가리듬 같은 경우에 0, 다이로가리듬 1은 파이 스퀘어 오브 6, 이런 식으로 편의상 정의를 하고요. 블로우비그너 펑션은 조금 더 플렉시블합니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대해서 정의가 가능하고요. 이 값들은 전부 다 0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하는 사람들이 다이로가리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 퀀텀 인베리언트 하면서 다이로가리듬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볼륨 계산할 때 굉장히 편한 펑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테트라헤드론이 있으면 G로 쉐입 파라미터가 G인 그런 테트라헤드론의 볼륨을 계산하면요. 매트릭을 생각해서 적분을 원래 해야 됩니다. 재밌게도 그것이 블록이거나 펑션이 나와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볼륨을 다이로가리듬을 이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코리얼리가요. DG는 DG 프라임이랑도 같고 G 더블 프라임이랑도 같겠죠. 다 똑같은 테트라헤드론이니까요. 이런 성질들도 알 수 있습니다. 휘게인 닷의 볼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되겠죠? 지금 두 개가 G랑 W가 같은 값이어야 되고 그 값이 이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볼륨이 9배의 블로우비그너 펑션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 플러스로 구하는, 왜 이게 플러스냐? 이건 조금 논의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솔루션 중에 하나가 정말로 지오메트리 스트럭처를 결정하고요. 그 경우에 볼륨이 나옵니다. 피겨인 닷 같은 경우에 조금 쉬운 게요. 마이너스가 들어간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볼륨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하나는 이게 테트라헤드론들이 전부 다 파지티브 볼륨을 가지는 애들이라 볼륨을 계산하면 양수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음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피겨인 남 말고 조금 더 맛이 복잡해지면 이것도 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값이 정확히 2.02988 뭐 이렇게 나가는 값입니다. 제가 나스에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주어진 나스에 대해서 이 나스의 볼륨들이 대개 다 알려져 있는 편이니까 그것도 어려운 문제인가요? 컴퓨터로 계산하면은 다 나옵니다. 예, 값들은 다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값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모릅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저걸 펑처 D로 표현할 수 있는가는 알려진 것이 없는 거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트라잉글레이션은 기계적으로 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 트라잉글레이션을 다, 낙컴플리먼트의 트라잉글레이션이 다 기계적으로 정의가 되고요. 아이디어 테트라이드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예, 그래서 이 엣지 컨디션이랑 커스 컨디션만 식으로 써서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파이널 엑스펙으로 다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값은 다 구해지기는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 래셔널이냐 이래셔널이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볼륨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볼륨 컨젝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볼륨 컨젝처라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퍼볼릭 낫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엔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카샤이프 인베리언트의 절대값 n 이것이 볼륨 k다. 여기서 브래키 k는 카샤이프 인베리언트입니다. 그래서 n은 자연수고요. 퍼스트 카샤이프 인베리언트는 그냥 상수고 두 번째 카샤이프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값입니다. 근데 사실 요게 투 무라카미 세어럼, 히토시 무라카미, 준 무라카미 두 분의 세어럼에 의하면 무엇이 알려져 있냐면요. 요것이 사실은 n스 컬러 존스 폴리노미알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n스 컬러 존스라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존스 폴리노미아를 계산할 때 낫에 대해서 존스 폴리노미아를 계산할 때 낫 다이어그램을 n개의 패러렐 카피로 만들어 볼 겁니다. 크로싱 개수를 많이 들여서 대충 설명드리면 n개의 패러렐 카피로 생각해서 그것의 존스 폴리노미아를 계산한 게 n스 컬러 존스 폴리노미아입니다. n스 컬러 존스 폴리노미아를 계산하고 거기다가 n스 루트 커뮤니티를 넣으면 그것이 n번째 카샤이프 인베리언트다 라는 게 이제 투 무라카미 세어럼이고요. 그래서 그 볼륨 컨젝처는 카샤이프에 의해서 프로포즈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카샤이프 인베리언트가 이 가닥수를 많이 가닥수를 늘피면 그것이 바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그 익스포넨셜이 구체적으로 볼륨으로 수렴한다. 이게 이제 카샤이프 컨젝처입니다. 불행하게도 아주 적은 경우에 알려져 있는데요. 트랙포일은 이 하이퍼볼릭 낫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 안 하고요. 4.1에 대해서 증명되어 있고요. 5.2에 대해서 아직, 동그라미는 아니면 세모 정도요. 카샤이프랑 요코다가 지금 거의 마무리를 했다고는 하는데 아직 퍼블리시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4.1 다음으로 이제 간단한 하이퍼볼릭 낫이 5.2인데요. 근데 5.2에 대해서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알려져 있는 게 무슨 토러스 낫에 대해서. 토러스 낫 같은 경우에 볼륨을 이제 0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볼륨 제로. 제로인 케이스라든가 조금 좀 이쪽이 간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몇 개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는 친구가 롤랜드 반더 이런 친구인데요. 아마 서울대에 전에 한번 왔고 내년 2월 정도에 서울대 한번 더 올 생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쪽으로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볼륨이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안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안 가지고, 엄밀하게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볼륨이 아니라 심플리셜 볼륨으로 바꿨을 때, 그때 이제 성립하는 걸 보인 겁니다. 엄밀하게 컨텍스트를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냥 하이퍼볼릭 나스에 대해서는 예. 더 개선된 건 없어요? 5.2에 대해서 되면 기본적으로 트위스트 나스에 대해서 되는 겁니다. 요코다가 계산을 보여줬는데, 제가 요코다 교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어심토틱하게 나가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 트위스트넛에 대해서는 뭐 거의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 7, 80%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센셜하게 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약간 바꿔서, 지금 카샤이프 인베리언트에 절대값이 들어갔는데요. 이 절대값을 어떻게 없애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i times volume 이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가 될 거다 라는 게 complexified volume conjecture가 됩니다. 절대값을 없애고요. 그럼 사실 로그의 브랜치 문제가 좀 애매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카샤이프 인베리언트에 카샤이프 인베리언트가 익스포넨셜리 증가하고, 그 경우에 이제 그 값이 익스포넨셜의 요 볼륨 플러스 i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이게 무슨 뜻인가요? i가 곱해진 건가요? 예, i. i 스퀘어 이퀄 마이너스 1. 그 i 천 사이먼의 값도 곱해진 건가요? 예, 이게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볼륨은 well-defined 되고요.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가 마릴로 파이 스퀘어에 대해서 정의가 됩니다. 닷 컴플리먼트에 대해서는 이게 마이어호프가 정의한 방법인데요. 오리지널한 건 아니고, 오리지널은 이게 컴팩트에 대해서 원래 정의를 하는데, 그거를 커스브 케이스로, 그러니까 이 무한히 뻗어나가는 포인트가 있는 그런 경우에도 정의하는 방법을 마이어호프가 제시했는데, 그 경우에 파이 스퀘어로 됩니다. 컴팩트 케이스에는 이게 2파이 스퀘어가 되고요. 정보를 조금 잃어버리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컨젝처입니다. 이게 모두 파이2가 예? 리얼 엑시스뿐만 아니라 컴플렉스에서도 파이2만큼 되면 다 죽이는 거죠? 제 말로. 아니죠. 그러니까 요게 마들 파이2가 천사이먼 파이2로 예, 천사이먼 파트만 리얼 쪽에 파이2로 예. 여기 i를 없애면요. 여기 i 없애고, i 없으면 여기다 그냥 i만 붙이면 됩니다. 아, 예. 예. 별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존스 폴리노미아를 있을 때, 이 존스 폴리노미아를 n 가닥을 만들어서, 존스 폴리노미아를 계산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카샤이프가 이 볼륨 컨젝처를 제시할 때는요, 요거를 제시한 게 아니라, 원래 버전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요건 세어럼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요코다 교수님이 하셨고, 저랑 주무라카미 교수님도 조금, 이 완전한 증명 나오기 전에 조금 이쪽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2πi에, 리미트 말고, 옵티미스틱 리밋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면요, 요것은 사실 요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건 볼륨 컨젝처를 증명하려면 옵티미스틱 리밋이 진짜 리밋이 된다 라는 걸 보이면 증명이 끝나겠죠. 그래서 5.2NAC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방향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옵티미스틱 리밋이라는 게 좀 이게 well-defined 된 대상이 아니라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optimistic limit을 쓰려면 이 optimistic limit을 well-defined 하는 방법부터 찾아야 됩니다. 조금 이제 이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정의된 개념이고요. 요거는 굉장히 계산이 복잡한 대상이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애매하게 정의되어 있는데 잘 정의해서 만들면 볼륨 천 사이먼 그냥 나와버립니다. 요거를 할 때 이제 주요하게 사용된 게 익스텐디드 블루그룹 시간인데요.
조금 이따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미스틱 리밋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카샤프가 제시한 거고요. 나중에 히토시무라카 선생님이 조금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도 리거러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코다 교수님이 이거를 리거러스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요 사실을 보였는데요.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좀 아직 많이 있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옵티미스틱 리밋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낫이 있을 때 낫 다이어그램을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카샤프 인베리언트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어떤 함수를 정의합니다.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가지는 그런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figure인 낫에 대해서 함수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겠냐. figure in not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간단한 not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모양으로 포테션 펑션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variable도 많아지고요. 포테션 펑션도 복잡해집니다. 그, 사실은, 살짝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not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사실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카샤프 인베리언트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낫 다이어그램이 모든 걸 결정을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포테션 펑션을 어떻게 잡느냐? 카샤프 인베리언트를 가지고 모양을 살짝 바꿔서 카샤프 인베리언트의 모양을 바꿔서 이 포테션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게 카샤프 인베리언트는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 있거든요. 다른 모양으로 바꿨을 때 이 함수가 달라지는데 그 경우에도 똑같은 값을 주느냐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해서 아직 well-defined 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요코다 교수님이 한 건요, 이 낫 다이어그램을 잘, 그러니까 낫 다이어그램 중에서, 그러니까 카샤프 인베리언트 중에서 딱 카샤프 인베리언트를 고정된 폼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셨고요. 그러니까 카샤프 인베리언트를 딱 한 가지 폼으로만 나오게, 다른 모양으로 안 바꾸고 한 가지 모양으로만 나오게 했을 때 포테션 펑션이 잘 정의된다는 거를 보이고 그게 볼륨 찬사이먼을 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샤프 인베리언트는 숫자 아닌가요? 예, 숫자인데요. 네. 그 숫자의 텀들을 이 다이로가리듬 펑션으로 바꿉니다. 그냥. 이게 조금 굉장히 이상한 얘기인데요. Q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요거를 쓰는 게 낫겠네요. 이거를 1-Q, N, N equal 1에서부터 K까지 이런 숫자거든요. 원래 Q는 뭐 Nth root of unity. 2πi, i, n. 원래 이런 숫자고 그냥 숫자인데요. 숫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식으로 생각한 다음에요. 요거를 그냥 다이로가리듬으로 막 바꾸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well-defined가 안 돼 있죠. 근데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고 사실은 포테션 펑션을 명확하게 해준 거죠. 낫 다이어그램에서부터 포테션 펑션을 정의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줬는데 카샤프 인베리언트는 모티베이션만 준 거고요.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카샤프 인베리언트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여기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다이어그램에서부터 포테션 펑션 정의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큐를 읽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꿔만 다이로가리듬 바꾼 게 어느 식으로 저 지금 식에서 어느 정도죠? 요 다이로가리듬 하나입니다. 제가 정확한 식은 지금 안 써왔는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대략 아이디어가 요 하나가 다이로가리듬 아마 이게 Q일 겁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가는지 지금 여기 익스포넨셜도 들어가야 되고 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익스포넨셜에 어떻게 하더라? 예, 나중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 퀀텀 인티저 하나가 다이로가리듬 펑션 하나씩 가는 겁니다. 기본 상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낫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이런 포테션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요
컨텍스트 펑션은 편미분을 합니다. 베리어블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요. GK를 곱해서 편미분하고 GK 곱해서 exponential equal 1 이런 이퀘이션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이퀘이션들이 이제 베리어블 개수만큼 이퀘이션이 나올 거고요. 솔루션을 찾아봅니다. 솔루션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예를 들자면 4-1-not 같은 경우에 요 케이스죠? 4-1-not 같은 경우에 이것이 뭐가 되냐? 이것이 1-g 1-1/g equal 1. 잘 보시면 이게 g제곱 마이너스 g 플러스 1이 됩니다. 휴게인 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h라고 정의를 하면요. 이 h가 사실은 뭐가 되냐면요. 하이퍼볼리스트 이퀘이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퍼볼리스트 이퀘이션 of certain triangulation. 그 포테션 펑션은 원래 카사이프 인베리언트로부터 모티브를 받아서 정의를 했는데요. 파셜 드리브티브가 그게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예, 그냥 베리어블 개수고요. 엣지 낫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그 엣지 개수랑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어그램만 나오나요? 아니면 그 다이로가리듬의 로그 텀이 조금 더 나옵니다, 원래는. 아, 그래, 또, 그, 크로싱이랑, 그니까, 요, 크로싱에서 크로싱까지 요거를 그냥 엣지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요 하나를요. 크로싱과 크로싱을 이어주는 아크들을 엣지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경우에 사실 제가 엄밀하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요거를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지금 이렇게 해서 엣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실은 요 엣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실 G라고 놓고 모든 작업을 한 건데요.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낫 다이어그램을 먼저 원투원 탱글로 만들어야 되고 바운더리랑 만나 있는 엣지들을 신경을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오버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 언더로 들어갈 때까지 엣지를 무시하고 언더로 들어갔을 때 오버로 갈 때까지 엣지를 무시하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베리어블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2-not에는 저런 엣지가 이제 두 개가 나오고요. 저것들이 베리어블이 됩니다. 세 번째 스텝으로요. 이벨리에이트 좋은 솔루션을 찾아서 그것을 포테션 펑션에 대입을 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 이 굿 솔루션이라는 게 사실 저는 이 지오메트릭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요. 지오메트리 스트럭처를 주는 솔루션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스트럭처를 주는 솔루션을 잘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게 사실 조금 골치 아픈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솔루션을 넣으면요.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넣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옵티미스트 리밋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겨인 낙 같은 경우에는요. 솔루션은 뭐를 잡느냐. 이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넣어보면 V에다가 2분의 루스타마이를 넣으면 이 값이 뭐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2i에 블로비그너 펑션 요게 나오게 돼서요. 이 값이 바로 i 타임스 볼륨 선사이먼 인베리언트가 됩니다.
아, 이 경우에 천사이먼 인베넷은 그냥 0이거든요. 피겨인 막 같은 경우에. 미러 이미지가 자기랑 같은 맛들은 전부 다 천사이먼 인베넷은 0이 됩니다. 보시면은 볼륨이 실제로 요거를 이메이너리 파트를 계산하면 블루위그더 펑션들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볼륨을 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적기랑 볼륨은 다른 거죠? 적기는 그냥 가진 우연히 같은 글자죠? 왼쪽에 적은 볼륨이에요? 아니면 저 펑션이에요? 포텐셜이에요? 저 펑션입니다. 이건 포텐셜이고요. 예, 포텐셜 펑션에다가 예. 저 H의 솔루션 중에 하나를 넣었더니 아, 예, 예. 볼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인데 사실 기존에 볼륨을 구하려면요 매니폴드 볼륨을 구하려면 항상 매니폴드를 트라이앵귤레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트라이앵귤레이트 하고 나서 거기에 그 커스 컨디션이랑 엣지 릴레이 아, 엣지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솔루션을 찾아서 각각의 테트라헤드론들의 볼륨을 구해서 더해야 되는데요 이 상황은 지금 카셰프 인베리언트로부터 잘 서브스티튜션을 해서 포텐셜 펑션을 얻은 다음에 저 편비분한 솔루션을 넣으면 볼륨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계산을 예. 그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쭉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예 예. 기본적으로 다이어그램에서 나옵니다. 다 계산하면 그냥 볼륨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낫에 대해서, 일반적인 하이퍼볼링 낫에 대해서, 약간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이퍼볼링 낫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대부분 다 저렇게 나옵니다. 요코다 교수님이 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옵티미스틱 리니어스로 계산하면 예? 볼륨이 더 나오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옵티미스틱 리밋이 계산한 것이 저 카세, 예, 맞는지 그걸 모르는. 예, 그걸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옵티미스 리밋이 제가 볼 때는 더 자연스러운 대상이고요. 실제 리밋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오메트릭 솔루션이 예? 그냥 체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커스 컨디션이랑 엣지 릴레이션이랑 커스 컨디션 만족시키는 솔루션 다 잡고요. 예. 그 다음에 원래 이거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루션을 다 구한 다음에요. 다 볼륨 펑션에다가 넣어보면, 다 볼륨 펑션에다가 넣어봐서 가장 큰 값을 주는 게 지오메트리 솔루션입니다. 이건 좀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좀 그 시어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H의 솔루션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H의 솔루션이 여러 개가 나오고요. 여러 개에 대해서 볼륨을 다 계산을 해봅니다. 볼륨이 그럼 큰 값도 나오고 작은 값도 나오고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로 항상 쌍으로 나오거든요. 리얼 넘버도 가끔 나오고요. 근데 그 경우에서 이제 그러니까 볼륨 중에 0이 나오는 것들도 막 나오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으면 그게 원래 오리지널 하이퍼볼릭 볼륨이 되고요. 그 값을 주는 솔루션이 지오메트릭 솔루션입니다. 아, 그러니까 H가 다 하이퍼볼릭 수를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H 중에 하나만 지오메트리 스트럭처를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텝 2의 의미는 트라이앵귤레이션 찾아준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트라이앵귤레이션 있으면 예. 유니크하니까. 예, 그러니까 적절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대응을 시켜준 거죠. 저기에 대응되는. 근데 다른 솔루션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블로그 쪽으로 좀 가보면요. 아이고, 시간이.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V가 왜 볼륨과 천사이먼을 주느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한 시어럼으로 파스너 시어럼이 있는데요. 어떤 매니폴드에 스름 매니폴드에 트라이앵귤레이션이 있을 때요. P1 무브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 테트라헤드론 두 개를 위아래로 붙인 거예요. 위아래로 붙인 것을 세 개로 쪼갭니다. 가운데 심을 넣어서.
요 면, 뒷면. 그래서 테트라헤드론 두 개를 세 개로 쪼개는데요. 요것을 가지고 파스너 무브 1이라고 하고요. 혹은 3-2 무브, 2-3 무브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테트라헤드론 하나를 갖다 놓으면요. 요것을 가지고 가운데 버텍스 하나를 넣어서 네 개로 쪼갭니다. P2 무브 혹은 뭐 1-4 무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무브를 정리하면요. 버텍스는 어떻게 잡지? 상관이 없어요? 예. 예. 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트라이앵글레이션이 두 개가 있으면요. 똑같은 매니폴드에 트라이앵글레이션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둘은 파트너 무브들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잘 보시면 만약 우리가 테트라헤드론 중에서 네가티브 볼륨을 가지는 애들도 고려를 해주면요. P1이나 P2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 안으로 이 점을 안으로 넣느냐 밖으로 빼느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위에 있는 2-3 무브가 2-3 무브나 4-1 무브다 사실은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정의를 할 수 있냐면요. 사실은 시저스 콩그런스 하는 이야기랑 비슷한데 프리블로 그룹이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프리블로 그룹은 이것은 바로 프리 아벨리안 그룹인데요. 제너레이터가 바로 컴플렉스 넘버들의 브래킷을 씌운 거고요. 0이랑 1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을 주는데 무엇으로 주느냐? 이것이 릴레이션은 요거를 줍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X를 왼쪽에 놔야 되겠죠? X를 쉐입 파라미터를 요 엣지에다가 X를 대응시키고 위에 있는 엣지에다가 Y 인버스를 대응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쪼갤 수 있는데요. 세 개를 쪼개는데 구체적으로 배리어블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요 엣지에 대응되는 배리어블이 1-X고요. 이쪽은 X분의 X over Y. 이쪽 뒤쪽에는 이 호리젠탈한 엣지에는 무엇이 어사인 되느냐. 1-1 이런 식으로 어사인이 됩니다. 모양이 사실 여기에 나온 것들이 지금 다 나와있죠. 여기에 렘마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면요. 이 릴레이션을 5-term 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5-term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5-term 릴레이션을 이 프리 아벨리안 그룹에다가 이 5-term 릴레이션을 넣으면 사실은 이런 게 성립하고 거기다가 1-u. 1/u. 이런 것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요게 좀 XY가 바뀐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마이너스 무브가 붙어 있죠. 사실은 요 5-term 릴레이션이라는 건 요 2-3 무브를 사실 이 트라이앵글레이션의 테트라헤드론 쉐입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그룹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쉐입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2-3 무브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게 5-term 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이런 프리 아벨리안 그룹의 원소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5-term 릴레이션을 그냥 바로 이 블록 이그너 펑션에 넣어버리면요. 그러면 마이너스 D YX
요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D라는 것이 프리블루 그룹에서 잘 정의된 그런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 대해서 테트라헤드론들을 생각하고요. 요 브래킷들의 서메이션을 생각할 수 있겠죠? 브래킷들의 서메이션을 생각하고요. 어떤 하이퍼볼릭 매니폴드에 대해서 메타 M을 이렇게 두면 요 어떤 트라이앵글레이션이든지 간에 2, 3 무브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웰디파인드 되게 됩니다. 웰디파인드 되게 되고요. 이게 원래 블루그룹, 아 프리블루그룹 원소인데 이게 사실 또 블루그룹의 원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이퍼볼릭 매니폴드에 대해서 항상 저런 게 성립하는데요. 데피니션을 생각하겠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이 베타 M이라는 건 매니폴드에 정의된 어떤 대상인데 이 프리블루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인데요. 이게 웰디파인드 되어 있고 여기다 블루 비그너 펑션을 집어넣은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것이 볼륨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블루 그룹이 볼륨 계산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예가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가 잘 안 나옵니다.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가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큐파이 스퀘어에 대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익스텐디드, 좀 그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게 익스텐디드 프리블루 그룹입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인티저 두 개가 더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그럼 쿼션트는 5텀 릴레이션인데 PQ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리프티드 5텀 릴레이션이 나오고 다른 조건이 조금 더 추가되고 거기서부터 뭐죠? 베타 그 익스텐디드 프리블록으로 네, 정의를 하고 여기에서 블로빙어너 펑션 대신에 여기서 잘 정의된 lhat이라는 펑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베타 대신에 베타 헷 m.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쉐입 파라미터 외에 엑스트라 컨디션이 조금 더 있고요. 이것을 결정하고 나면은 l 헷을 여기다가 씌운 게 i 타임스 볼륨 플러스 i 타임스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요코다 교수님이 하신 게 무엇이냐? 바로 요 값을 계산을 했더니 그게 바로 포텐셜 펑션이 되는 걸 보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다는 그 익스텐드 블루 그룹을 이런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에이치가 있는데요. 일단 트라이앵글레이션이 지금 박재현 교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조금 대수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요. 요 각각의 쉐입 파라미터들은 사실은 알제브릭 넘버가 됩니다. 다 알제브릭 넘버가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익스텐션 필드라고 매니폴드에 사실 디펜드하는 그런 익스텐션 필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갈루아 그룹을 생각할 수 있고요. 갈루아 그룹을 생각할 수 있고 그때마다 갈루아 그룹을 생각하면은 볼륨이 바뀝니다. 이 파라미터들을 서로 다른 값으로 주는데 그 값이 바뀌어서 그 중에서 이제 갈루아 컨주게이트 한 볼륨만 모아둔 것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보렐 레귤레이터. 보렐 레귤레이터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수열을 쓰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H의 솔루션 중에서 주어메트릭 솔루션 말고 다른 솔루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솔루션 하나를, 다른 솔루션 하나를 갖다 놓으면은 이 솔루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펀더멘털 그룹에서 요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으로 가는 그 어떤 이 웰디파인드된 맵을 주게 됩니다.
이 G 하나에 대해서 이런 맵을 생각할 수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사실은 볼륨, 선 사이먼 인베리언트를 각각의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다, 이 각각의 맵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포텐셜 펑션에다가 다른 값을 넣으면요. 다른 값을 넣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바로 그 볼륨과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를 줍니다. 다른 맵에 대응되는 볼륨과 천 사이먼을 다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볼륨과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가 나오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하이퍼볼릭 볼륨입니다. 하이퍼볼릭 볼륨이고 나머지 값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값들을 주게 됩니다. 나중대로 된 건가요? 조금 애매하죠. 그 상황이.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왜냐면은, 낫 다이어그램에 따라서 이퀘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낫 인베리언트일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낫 인베리언트일 거라 예상하고 거의 증명이 됐는데요. 네. 조금 더 가득 누르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마도 낫 인베리언트가 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될 겁니다. 그 칼라존스에서 그게 칼라존스랑 다시 연관 짓는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카샬프 이 다른 볼륨이랑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도 카샬프 인베리언트를 잘 변형하면요, 카샬프 인베리언트를 조금만 변형해서 극한을 취하면 그게 다른 볼륨과 다른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를 주지 않을까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문제고, 아마도 그런 식으로 카샬프 인베리언트를 조금만 변형하면 다른 값들을 주게 될 겁니다. 저의 그냥 나이브한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사실은 요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것들이 보렐 레귤레이터의 그 좀 익스텐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보렐 레귤레이터는 갈루아 컨주게이트 한 볼륨만 모아놨는데요. 그거 말고도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 모아놓고 또 다른 그 갈루아 컨주게이트 하지 않은 것들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 혹시라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